교감독을 맡은 교생 그 한경희라고 합니다. 29살 한경희 씨에게 또 다른 시작이 찾아왔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선생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동지여자 상업고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었는데 풋풋한 교생 선생님과 아이들의 끈끈한 정이 묻어나는 좌충우돌 교생 일지 속으로 들어가 보자. 감사합니다. 교생 실습 첫날, 경희 씨가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섰다. 한 달 동안 교생 실습을 하게 될 동지여자 상업고등학교. 잘할 수 있다, 열심히 해보자, 수없이 되뇌었건만 학교가 가까워질수록 긴장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데. 한 달 동안 자신을 대신할 이름표를 보니 이제 정말 시작인 것이 느껴진다. 교생이 왔다는 말에 아이들이 벌써부터 난리다. 누가 어느 반을 맡을지가 아이들의 최대 관심사. 첫날이라 그런 것일까? 아이들의 뜨거운 관심에 경희 씨는 왠지 쑥스럽기만 하다. 학교 선생님들과의 인사 시간이 마련됐다. 매년 많은 교생들이 학교를 찾았겠지만 선생님들에게 열정 가득한 한 사람으로 남고픈 경희 씨. 꿈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며 경희 씨는 새롭게 각오를 다져본다. 5월 28일까지 4주간 그 교육실습생 15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실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선생님 한경희 선생님으로부터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05학년도 교생 실습을 나온 저희 기수들 잘 좀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와 함께 격려의 말이 이어지고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들의 이런 한마디 한마디는 경희 씨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오늘부터 한 주간 받게 될 오리엔테이션. 담당 선생님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뭐 저 간 크게 보이죠? 간도 크게 제가 그랬습니다. 운동장을 돌렸습니다. 무스마들은 줄을 씌워갖고 그래 이제 그 운동장을 확 돌리니까 이제 막판에 딱 돌리고 들어오면서 어떤 그 학생 한 명이 그 구구단을 외웁디다. 2936 구구단을 딱 외우면서 들어옵디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2936 뭐 이렇게 욕을 하면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들어오면서 근데 순간적으로 저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저는 또 그걸 못 들어가지고 누구야 나와 이래갖고 한 시간 내도록 수업 하나도 안 하고 교생이 이틀 만에 아들 벌 줬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그 말을 해 놈을 잡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잡아내면서 내가 참 이 4주간의 교생 실습이 참 힘들겠구나 했었는데 그 놈이 저에게 참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걔가 저 군대 가고 뭐 이래 할 때 참 오랜 동안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랬었는데 저는 교생 실습을 정말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교생 실습을 그래서 이제 그 말 한마디라는 게 선생님들도 이제 교단 처음 서실 때 말 한마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경희 선생님 오늘 그 교생 대표로 인사하시면서 하시고 생각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준비되어 하셨습니까? 그건 준비해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경희 씨는 느끼는 것이 많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생이 되어야겠다, 즐거운 추억을 남겨줘야겠다 하는 것과 무엇보다 뜨거운 가슴으로 아이들을 대해야겠다는 것 말이다. 내가 가르칠 아이들은 과연 어떤 아이들일까? 가슴 벅차고 설레는 그 시작 앞에 경희 씨는 곧 만나게 될 아이들의 얼굴을 그려본다. 경희 씨가 맡게 된 반은 1학년 3반. 드디어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다. 낯선 교생 선생님의 등장에 아이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모이고 이렇게 수줍었던 적이 있었던가. 아이들의 시선에 절로 진땀이 흐르는 경희 씨.
지금 그 교생선생님 오셨기 때문에 일단 인사 먼저 하고 전달 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생선생님 올라오십시오. 아, 이번에 체육 교생으로 오신 동아대학교 체육 전공 계시는 그 동아대학 지금 조교로 계시는 한경희 선생님. 자,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교감독을 맡은 교생 한경희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도록 올 한 달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각 교생 선생님의 출연에 아이들은 누구보다 신이 났다. 여러분들 비만에 관심이 많죠? 네. 며칠 후 첫 수업 시간. 경희 씨가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섰다. 참 그게 많은데 제가 비만에 대해서 체중 조절을 하고 운동 처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쑥스러움도 잠시. 경희 씨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하다. 그 모습을 담임 선생님이 유심히 지켜보는데.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앞선 탓일까? 경희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이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한다. 먹을 때는 먹는 거 여러분들 알고 아예 예상치 못한 아이들의 반응에 내심 당황한 경희 씨.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담임 선생님까지 보고 있으니 수업하는 한 시간이 꼭 1년만 같다. 더 재미있고 알차게 준비할 걸. 자꾸만 아쉬움이 드는 건 왜인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만 경희 씨는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첫 수업은 그렇게 정신없이 끝났다. 네. 아니나 다를까 담임 선생님의 충고가 이어졌다. 오늘 때는 뭐지? 관심사를 갖다가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아, 이 정도는 재밌어 하겠다 하는데 의외로 재미없는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그냥 한 말인데 재밌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있죠. 이거는 뭐 수행 처음이니까 근데 이제 방법을 일러준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온도가 있다가 온도가 안 떨어지니까 그럴 때는 선생님 방법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수업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거든. 뭐 자 우리 좀 한 허리 펴 봅시다. 라든지 그다음에 다리를 한번 돌려 봅시다. 뭐 의자를 자꾸 딱 돌려놓고 이거 하면은 뭐 거짓말 좀 돼도 되거든. 허리에 뭐가 뭐 조금 빠졌습니다라든지 이제 비만하고 관계되는 허리살이 지금 좀 줄었지요. 그다음에 등을 안 펴고 앉았을 경우. 이제 이게 수그리게 되면 공포의 삼겹살 자리가 잡힙니다라든지 뭐 요렇게 하면 유도가 되면 수업이 아들 또 싹 다가오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수업은 연습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연구 수업 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사용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톤이 지금 똑같아. 똑같으니까 애들이 지겨워. 이런 수업을 지겨워 하는 데다가 톤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그게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처음 했는데 그거는 당연한 것이긴 한데 조금 높낮이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선생님은 자불자불자불자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애들은 잠 온다 이래 되거든. 그러니까 3학년 데리고 하실 때 경희 씨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 담임 선생님의 모든 말들이 꿈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테니까. 본격적인 실기 수업에 들어간 경희 씨. 아까 아이들이 졸았던 게 마음에 걸렸던 경희 씨는 아이들과 농구 수업을 하기로 했다. 함께 뛰고 움직이다 보면 아이들이 좀 더 흥미를 느낄 것이란 생각에서다. 경희 씨의 노력에도 아이들의 반응은 영 시큰둥하고 고민하던 경희 씨가 단체 게임을 제안하는데 자 그럼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게임을 합시다. 여기 총 몇 명이죠? 30명인데 4명 빠졌죠 지금. 아, 자 30명이면은 10명.
10명인데 저쪽 10명, 이쪽 10명, 이쪽 10명 해가지고 한 사람당 두 골씩. 제일 빠른 응팀은 선생님 말씀입니다. 오케이. 먹을 걸 사주겠다는 말에 아이들이 흥분했다. 피자에 안녕하세요. 라면에 먹고 자, 싶은 것도 시작. 가지가지. 단체 게임이 시작됐다.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체육관. 아이들이 골을 넣으려고 열심이다.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에 20번까지. 마냥 기분이 좋아지는 경희 씨. 10번부터 20번까지는 점심 먹고 매점으로 내려오세요. 게임이 끝나고 아이들의 짓궂은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애기실까? 반지다 반지. 용색은 어떻게 찾아? 농담이야 농담. 에이 얼굴에 있는데. 얼마였습니까? 사귄 지 5년 됐어요. 5년? 연하친구 내가 안 사람이에요. 연하친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 부산 하는 거 아니에요? 숨 진하게 지내요. 한번 터진 질문은 끝날 줄 모르고. 아 부끄럽네. 선생님 몇 살이세요? 29. 점점 당황하는 경희 씨를 보고 아이들은 완전 신이 났다. 설마. 못 믿는 표정이거든. 질문이 하나씩 늘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 더 커지는데. 태희 나 있어요. 네? 태희. 태희 어제 죽었다. 태희 노래 한 곡. 아이들은 내 친김에 노래까지 시킨다. 어느 누가 이 아이들을 말리랴. 네? 아, 오늘은 연극 보러 가니까 안 되고 다음에 갑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경희 씨. 바깥으로 빠져나오긴 했지만 아이들이 언제 또 노래를 시킬지 모를 일이다. 자, 다른 질문 있어요? 얼굴까지 빨개진 것이 경희 씨는 꽤나 당황한 모양이다.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경희 씨는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다. 5분 동안에 드라이 하는 거냐? 응?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막 머리 하면은 막 진짜 막 오래 걸린다 아이가. 근데 5분 동안 했다고 머리를. 우리는 뭔데? 5분이 밥 먹자. 그만하고. 장난스런 농담이 자연스레 오고 가고. 너가래 니 머리 안 감았지?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에게서 느껴지는 이 친근감이 그는 말할 수 없이 좋다. 오늘은 공동체험 학습이 있는 날.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장기자랑 시간이 마련됐다. 아이들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하는 경희 씨. 이제 좀 괜찮아질만도 하건만 그 쑥스러움까진 어쩔 수 없나 보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1학년 3반 교생을 맡고 있는 한경희입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경희 씨의 재치 있는 멘트에 아이들의 박수가 터져 나오고. 춤을 추라는 말에 경희 씨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진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랴. 부끄러움도 잠시 최선을 다해 춤을 추는 경희 씨. 이번엔 교생 선생님과 아이들이 짝이 되어 장기를 선보이는 시간이 마련됐다. 여기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서 말하세요. 앞서 하시고. 네. 좋아하는 교생 선생님 앞에 선 아이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다. 그렇게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추억도 조금씩 깊어가고 있었다. 언제나 다음 날 본격적인 공동체험 학습이 이루어졌다.
뒤에 빨리 줄 서더라 합니다. 제일 처음 하게 된 나무통 건너기. 한조가 여러분들 저 보면 나무 있죠. 그러니까 줄에 매달린 친구가 이쪽에서 저쪽 건너편까지 편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나머지 친구들은 전부 다 협력해서. 설명이 끝나자 담임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이고 따라서 뜻말듯 호랑이 선생님도 내심 겁이 나는 모양이다. 빨리 오세요. 예, 선생님 예, 됐습니다. 다시 뒤로 빼가. 이 얼마 만의 시간인가. 답답한 교실에서 잠시 벗어나 선생님과 친구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아이들에겐 그 어느 때보다 즐겁다. 어쩔 줄 몰라 하며 건너기 시작하는 아이들. 자연을 닮은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경희 씨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만이 가르침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닫는다. 교생 실습한 지도 어느덧 20여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닮는 법일까? 경희 씨는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점점 닮아가고 있다. 자, 이번에는 이쪽에는 담임선생님, 그 다음 이쪽에는 교생선생님. 자, 준비. 예상치 않은 경기. 장난 아닌데. 몸무게 걱정부터 앞서는 경희 씨. 준비. 괜찮다는 아이들을 믿고 한 발씩 떼어보는데 역시나 아이들이 휘청거리고 만다. 경희 씨 교인실이 미안해지는데. 결과는 경희 씨의 승리.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 체중에 대한 미련이 더 큰 경희 씨다. 30대하고 50대하고 할 수 있는 옷을 어찌 짜다는 게 참. 멍이 들고 몸은 피곤하긴 해도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두 사람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했다. 이번 공동체험의 난코스인 물다리 건너기. 물에 빠진 아이들을 보니 담임선생님은 걱정부터 앞선다. 저래 될까봐 잘못해갖고. 그래도 그냥 물러설 수 있으랴 아이들의 응원을 받으며 힘껏 뛰어드는데. 1호 2호 야 선자수라고는 하면 안되겠다. 이어서 수학 선생님까지 성공. 지켜보던 경희 씨까지 아이들이 불러내고 머뭇거리던 경희 씨가 멋지게 넘어 보이려는데. 하지만 이렇게 체면을 구길 줄이야. 아이들과의 즐거운 하루가 그렇게 또 지나갔다. 오늘은 경희 씨의 연구 수업 발표 날. 교생 실습 평가를 받는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쉽사리 긴장이 풀리지 않는 듯. 준비한 내용을 보고 또 보는 경희 씨. 오늘 멋지신데요. 여기 와가지고 출석 해가지고 저하고 몇 명입니까? 여기 유원생입니다. 수업 전 담임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차분히 마음을 다잡아 보는데 긴장되는 경희 씨의 마음도 모르고 아이들은 딴짓하느라 정신이 없다. 첫 수업의 부족함을 만회하고픈 경희 씨.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자꾸만 커져가고. 동구부 하나 빠지고. 앞에 두 명 빠졌는데요? 분명 지금 수업하고 들어왔거든. 요는 제외시키고. 긴장된 마음을 눈치챘는지 담임 선생님이 경희 씨에게 농담 섞인 격려의 말을 건넨다. 너무 잘할라. 너무 잘할라.
그래도 뭐 어깨에 힘 좀 들어가주시기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밀어주시는데 보답을 해드려요. 오늘 저녁에 시간이 없다. 너무 잘 알라 하지 마요. 경희 씨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싶다. 드디어 수업종이 울리고 준비한 자료 설명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경희 씨. 먼저 학습 목표는 진정한 신체의 미를 알아보고 자기 자신만의 신체의 미를 찾아본다. 그러니까 신체의 미, 그러니까 지금 요즘 나와있죠. 168에 47kg가 표준인 거예요. 연예인들. 연예인들. 그러니까 그런 꼭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만이. 여기서 통뼈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 저도 통뼈기 때문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거를 의미를 좀 찾아봐야 돼요. 아이들의 주요 관심사인 체중 이야기를 하며 시선을 모으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 비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시간이 흐를수록 경희 씨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붙고 왼쪽에 나와 있는 건 피하 지방이죠. 피하 지방 말 그대로 피부 밑에 쌓인 지방입니다. 피하 지방은 그러니까 외모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배가 좀 나오고 턱이 두 개가 되고 뒤에 뭐 햄버거 좀 있고 이렇게 그런 좀 외모 미용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는지 이젠 제법 농담까지 하는 경희 씨다. 지금 이 순간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보다 경희 씨에게 기분 좋은 게 또 어디 있을까? 아무리 먹고 살 안 찌는 사람 있죠. 축복받은 신체 있죠. 이 학생 이 반에 없어요? 직접 찍은 사진을 보며 설명을 이어가는 경희 씨. 체육만. 아이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뜨겁다. 뜨거운 반응과 함께 수업도 점점 무르익어 가는데. 빼셔야 되겠다.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아 비만인 것 같은데 살 좀 빼야 되겠다 하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운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네 수고하셨습니다. 잔뜩 걱정했던 연구 수업은 그렇게 끝이 나고. 수고했습니다. 손을 한번 잡아줘야지. 수고했습니다. 선생님들 오셨어요. 수업은 어땠는지 선생님들은 많이 참관했는지 그는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많다. 교감선 보고 하셨으면 됐지. 아 되셨습니까? 교감선 다 보시고 뒤에 조금 남았을 때. 하지만 그 어떤 말이 중요하겠는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경희 씨인 걸. 이게보다 여기가 안 났습니다 자리가. 여기서도 마우스가 됐었지. 안 됐잖아. 여기서밖에 안 됐잖아. 그래서 저도 말했지. 그게 그랬다고 이제. 담임 선생님은 칭찬과 함께 충고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봐. 이렇게는 평상시에도 이렇게인데 너 어떻게 이래 한 것처럼 하고. 평상시에도 그대 자세는 늘 이거잖아. 속 시원하지? 네. 원문 끝나고 이름이 깨끗해. 수업 잘했습니다. 경희 씨는 큰 과제를 해결한 것만 같아 마냥 기분이 좋다. 연구 수업을 마친 경희 씨가 오랜만에 동료 교생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다. 고기 들어가. 운동 열심히 해가 비만 예방합시다. 여느 때와 같이 교생 대표인 그가 분위기를 슬슬 띄우기 시작한다. 교생 대표로 첫 연구 수업을 하게 된 경희 씨는 동료 교생들의 반응이 무척 궁금한데. 근데 교감선 계셨습니까? 네, 대구석에. 맞나? 이쁘셨어요. 수업 너무 열심히 하시고. 수업부터 안 들어오시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수업부터 민소주. 네. 네, 교감 선생님 제 옆에 앉아서 제가 봤어요. 교감 선생님이 이것저것 막 종이 인쇄물에 적는데 매우 굳. 매우 굳적었어요. 이미 썼어요. 더 많아. 매일 수업하는 겁니까? 그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쌤이 이렇게 오늘 다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어땠습니까, 방송? 적절한 예도 많이 드시고 네. 잘하셨네요. 아 근데 시간이 진짜 안 맞지. 와. 파워 포인트 어떻게 만들었어요? 40분 걸렸다는 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 아 민상이요. 그거 그냥 네이버에
네이버? 그런 거예요, 지식인한테. 아니요, 그 행거도 있고 아, 복잡하게 있잖아요. 이리 들어갔다, 저, 이리 들어갔다, 저리 들어갔다가 막 이래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가고 막 이렇게. 진짜 잘 만들었는데. 아, 아니, 발표가 좋았다는 게 아니고 다들 뭐 파워포인트 잘 만들었다고. 발표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근데 한 시간 치고 수업 내용 좀 많아서 제일 좋았는데. 진짜 또 수영 시간 강당에서 계속 운동 뛰면서 움직이면서 활동적인 거 되게 많이 하는데 오늘 할 때는 앉아있었잖아. 근데 앉아있으면 애들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애들 계속 집중해서 재밌는 얘기도 가끔씩 하면서 하니까 애들 집중도 잘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심심해 그냥 동그라미 치고 빨랬는데 이게 마지막에 그 사진 때문에 애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쌤 재밌게 하시면 돼요. 중간에 재미없는데 난 내가 재미없는데 하다가 교관 선생님도 막 웃으시고 교관 선생님도 웃으시고 중간에 그거 있었잖아요. 한번 허리 펴라고 그러니까 교관 선생님도 이렇게 어리석게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그거 공병생이 가르치고요. 아 그래요? 나도 똑같이 내려갔거든요. 수업 시간에 자 여러분 숙이지만 숙이면은 뭐 뭐가 안 좋지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뭐 척추가 안 좋아요 막 그러니까 삼겹살 자리 잡힌다. 그래가 아 이거 재밌구나 그래. 우리 사장입니다. 연구소 이야기는 끝날 줄 모르고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은 동료 교생들의 질문도 계속 이어진다. 아, 떨리시네요. 떨리는 게 뭐가 떨리냐면 시간 맞춰야 되는 거 있잖아요. 공부생님이 계속 시간 하니까 그러니까 아 좀 떨리는 게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시계를 앞에 갖다 놨어요. 시계를 내가 세 번밖에 못 봤어요. 아 네 많이 봤네요. 굽히면 삼겹살 자국 생긴다 그 말할 때 얼마나 쪽팔렸냐면요. 그 말을 공부생님이 했는데 내가 그 사람 보물 앞에서 그 전에 왜 친구들이 있다가 이 친구가 나한테 웃긴 얘기 해주는데 그 친구 보물 앞에 다른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분을 했다니까. 아 그래가지고 하다 막 하다가 꿈을 향한 소중한 첫 단추 교생 실습. 동희 씨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더욱 열심히 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교생 실습 마지막 체육 수업. 아이들과 이제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 헤어지는 순간이 다가오니 경희 씨는 마음이 착잡하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그죠? 네. 수업 세 번 했어요? 네.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배드민턴 그때 한번 했었고. 네. 교실에서 이런 수업 했었고. 와 내가 한 수업 다 했네. 이러다만. 네, 그러면은 오늘 농구 정든 아이들과 마지막 농구 경기를 하기로 한 경희 씨. 그럼 난 아이스크림 사주고 여러분들은 내가 이기면 뭐 해주나? 이런 아이들의 뽀뽀라면 얼마든지 받고 싶은 그다. 경기 규칙을 설명하는 경희 씨. 마지막이라 더 그런 것일까?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애틋할 수가 없다. 게임하고 내가 지면은 아이스크림. 자, 이기면 뭐? 뽀뽀. 자 그럼 먼저 시작합시다. 이제 많이 기다렸네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다. 경희 씨 앞에서 아이들 모두 맥을 추지 못하고 한골 한골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 경희 씨는 이보다 예쁜 아이들이 없다. 아이들의 공격이 영 시원치 않자 보다 못한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부르는데 쌤 거리를 주면 안 되고 쌤한테는 알겠나? 거리 주면 슛 오기가 좋잖아. 그럼 이거는 다섯 놈이 왜 못 붙노? 쌤 나 그 앞에 가갖고 하나를 막 슬레바를 치고 뒤에서 그닥 땡기고 해야 될까 이거? 표정으로 이거는 정식 게임이야. 지금 직접 네. 담임 선생님과의 작전 타임. 아이들은 뭔가 비장의 카드를 준비한 모양이다.
상황은 금세 역전되었다. 악착같이 달라붙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기랴. 결국 승리는 아이들에게 돌아갔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아이들의 그 순수한 모습이 경희 씨는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 같다. 5대 3으로 제가 완패를 했고 오늘 점심시간에 아이스들 아이스크림 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학년 4반하고 오늘 마지막 수업했는데 재밌었어요? 예! 저도 재밌었습니다. 근데 누가 엉덩이 흉기네. 내 아이다! 내 아이다! 내 아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업 마치고요. 자, 마칩시다. 마지막 수업을 마친 경희 씨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이제 좀 수업 하는 것 같고 애들하고 좀 친해지고 그래가 적응 될만 하니까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아쉽죠. 처음부터 아 왜 내 뭔데 했을까. 처음엔 되게 당황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오기 전에는 뭐 긴장도 안 될 것 같고 막 학교에서 조교분들 하면 되겠지 이랬는데 막상 오니까 세대도 좀 틀리고 그래가지고 아, 말 서먹서먹 그랬는데 오늘처럼 또 재밌게 해가지고 이제 얼굴 좀 익히고 하는데 이제 이틀 뒤만 가니까 많이 아쉽죠. 교생 실습의 마지막 날. 벌써 한 달이 지나가다니 경희 씨는 아직 실감이 나질 않는다. 우선 많은 도움을 준 선생님들께 인사를 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4주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표 교생 선생님 인사하겠습니다. 저번에 인사드렸을 때는 경황이 없고 그래가지고 예쁘게 봐달라는 좀 이런 제 덩치와 안 어울리는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끝남을 알리는 인사말을 제가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실습을 나오기 전에 그동안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나와서 실습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그 노하우라든지 이런 살아있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1교시에 올라가십시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1교시는 쌤 우리 하자는 대로 하시고 올라가서 아쉬운 마음 가득한 글을 모를 리 없는 담임 선생님. 경희 씨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담임 선생님과 아이들이 준비한 건 다름 아닌 깜짝 파티. 세상에서 가장 멋진 단 한 사람의 교생 선생님을 위해 송별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가슴 깊이 전해져오는 벅찬 감동을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경희 씨는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질 못한다. 내친김에 노래까지 시키는 아이들. 자르던 경희 씨, 아이들과 함께했던 지난 한 달 동안의 시간이 눈앞을 스치고. 호텔 갔다. 이어지는 반 아이들의 편지. 선생님께 선생님 1학년 3반 일동입니다. 벌써 이렇게 헤어져야 하니 정말 아쉽네요. 선생님을 처음 배웠을 때는 덩치가 있어서 좀 무서웠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친해지는 것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고 선생님 덕분에 TV에 출연하는 좋은 경험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되었죠. 많고 많은 무산시에 있는 학교 중에 동주여상에 오신 것과 많고 많은 반 중에 저희 반에 오신 것은 정말 저희와 인연이 있다는 증거겠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은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흘러갈 줄은 몰랐어요. 내일부터는 학교에서는 만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감동의 편지에 경희 씨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참는다. 진짜 와,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때 여기 와가지고 진짜 어색하게 와가지고 저쪽 등에 서가지고 막 그 시험 칠 때 막 째려보고 막 그게 엊그제 같은데 막 시험 친다고 째려보고 그랬잖아요. 막. 아, 난 무서워서 내가 뭐 잘못했나 난 막 그랬어요. 그 소풍도 갔다 오고 뭐 다 잘 지낸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좀 재밌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 역시 서운한 건 마찬가지. 경희 씨와의 즐거웠던 한 달에 눈시울이 붉어져 오는데 아까 이 편지 내용처럼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지금처럼 참 밝고 명랑하게 계속 해주고 졸업하시고 졸업식 날 와서 내가 이랑 한번 봐.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이라고 했던가. 아이들은 말로 다하지 못한 경희 씨의 마음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다. 단율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케이크 범벅이 된 경희 씨. 아이들은 이렇게 웃음 가득한 추억을 또 하나 만들어준다. 경희 씨와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아이들 모두 사진 찍기에 바쁘고 아이들이 나를 잊지 말아주었으면 경희 씨는 그 이상 바랄 게 없다. 이쁘게 표정 좀 지어주세요. 짧았던 한 달, 경희 씨의 좌충우돌 교생일지. 그 속에 이 소중한 아이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잊지 못할 해맑은 그 미소도 함께. 하나, 둘, 셋. 사랑해. 벅찬 설레임을 안고 시작했던 교생 실습. 그 한 달 동안 경희 씨는 많은 걸 얻었다. 아이들의 따뜻한 웃음과 눈물. 그리고 꿈에 대한 확신. 순수하고 예쁜 아이들이 있어 경희 씨는 한 달간의 학교 생활이 행복하기만 했다. 그의 좌충우돌 교생 일지는 아이들과 함께 숨쉬며 추억 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선생님, 저희 반도에 선생님을 못 잊을 테니까요. 선생님도 저희 잊지 마시고요. 꼭 다시 만나요. 선생님 너무 사랑해요. 선생님 또 보고 싶을 거예요. 또 만나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1학년 3반 학생들의 영원한 공허한 발전을 화이팅!